아,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입춘 대길 이래가지고 문에다가 뭐 이렇게 팻말로 붙이는 거잖아요. 대문에다가 즉 좋은 기운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는 걸로 대문에 써붙인데, 그럼 왜 입춘 날은 좋은 기운 오세요 했을까 했을 때, 이 우리 지구라는 동네가 태양이라는 동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학교 공부하다 보면 공전, 자전 뭐 이런 이름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15일마다 절기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동지에 한데 또 지나고 지금 보니까 입춘까지 왔는데, 그 동지는 음기가 가장 강해서 다시 양기로 출발한다 이러고, 그럼 출발하면 그때부터 새로 나이가 한 살 먹는다 해도 되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출발하는데 땅 밑에서 출발한다는 뜻으로 출발인데, 입춘은 이제 땅 위로 올라왔다 이 소리예요. 지금부터는 땅 위로 기운이 양기가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입춘. 그래서 동지에서 입춘 사이는 준비 기간이라 그러고, 입춘부터 이제 또 한 살 먹는다 하기도 하고 새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지에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입춘까지 이제 돌아보면서 설계를 하는 거야. 입춘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올해 출발부터는 좀 다른 삶을 살으라고 일곱 가지로 이렇게 색깔을 나누어서 준비하라고 오늘 선물 주려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요. 뭐냐면 올해는 삶을 이렇게 일곱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보라고. 첫 번째는 자신과의 약속은 색깔을 하나 정해놔놓고 색칠하면서 내 자신하고 약속한 걸 얼마나 지키나,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약속한 건 또 얼마나 지키나 다른 색깔로 칠하고, 일곱 색깔 그 형광펜을 제가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요. 그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스승님하고 뭘 하겠다 약속한 건 또 색깔을 칠해서 구분해서 내가 실천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중간 과정을 소통해줘야 될 때는 또 무슨 색깔을 칠하고, 또 마무리했을 때는 또 무슨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과에서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이 시간과의 그 고른 것에 대한 그 기록들은 전부 다 또 무슨 색깔로 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책임을 맡은 담당이 있다는 거지. 어떤 건 내가 책임을 맡은 게 있으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내가 해가면서,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건의해야 될 거라는 이런 거는 그 색깔로 칠해서 일곱 색깔 무지개로 칠을 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삶을 완전히 해봐야지 하다가 1년이 다 갔는데 제대로 안 해본 게 돌아보면 꽤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한번 실천에 옮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책을 칠해가면서 한 해 준비해서 해보시라고 선물 드렸는데요. 수첩을 요만한 거 하나 딱 고정해 다니면서 쓰면서 색칠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올해 입춘은 남다르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올해 한 해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꼭 살아볼 수 있도록 하면 입춘을 맞이하는 자세 준비가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봄은 오지만 봄이 오기 전에 또 봄맞이가 조금 있으면 또 꽃샘추위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지나가는데, 그게 여러분들 늘 내가 설명해 드렸지만 겨울 내내 이게 잎이 떨어져야지 다시 그 새 순이 올라와야 되는데, 겨울 내내 잎이 안 떨어진 나무들이 꽤나 있습니다. 산을 보시면. 근데 그 나무들 잎을 떨어지게 하는 음력 2월이 되면 2월 바람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비도 오게 하고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어서 물을 묻혀가지고 무거우면 흔들면 떨어지니까 자연의 참 오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을바람이다, 뭐 손님바람이다, 손바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입춘 계획을 다시 한번 오래 세웠던 거 돌아보고
실천을 구체적으로 잘하는 것에다가 올해는 더 그래도 포인트를 심어서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제 저희들은 서대문 형무소 실제로 우리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이름이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몸바친 분들이 이름표가 달라요. 의사. 의사는 뭐냐면 아예 지금 무장단체같이 단체를 만들어가 자기가 두목하면서 실제로 목숨 바쳐서 요즘 말하면 전투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의사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할 때. 그 다음에 열사는 뭐 이렇게 무기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몸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앞장서서 할 때는 열사,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 지사 영정 가서 보고, 거기에서 고문 받았던 5,000명들 사진들 한 분 한 분도 보면서 많이 눈물 흘리고 아파했는데요. 그리고 지사, 지사는 이제 숨어서 독립운동의 뜻을 가지고 독립 자금을 댄다든지, 남 모르게 역할을 쭉 해주는 분들, 지사, 애국 지사, 순국 열사, 그리고 순열 의사, 뭐 이런 이름들을 따로 붙여서 약간 구분해주는 그런 이름들도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목숨 바쳐준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게 뭘까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그 다음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 다음 동작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지구에는 두 분 다시 지금 같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또 기아나 또 빈곤, 가난 뭐 이런 게 일체가 없이 지상 극락, 지상 천국이 되는 일을 이번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다. 이걸 해내야지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그것도 목숨 바쳐서 해내야 된다. 이런 각오도 같이 한 소식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뜻깊은 날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입춘부터 마음 탁 단단히 먹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다 함께 잘 살게 하면 해봅시다. 그것은 오직 무심에서만 가능하다. 그걸 하시고 무심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